이번 시간에는 AI 디자이너 탭 2024 버전에서 변경된 외부 트레이닝 데이터 추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AI 디자이너 탭 2023 버전에서는 옵션을 통해 CSV 파일 형태로 저장된 외부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오직 한 개의 CSV 파일만 추가가 가능하며 메타모델 생성이 완료된 후에는 외부 데이터를 추가하여 메타모델을 재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4 버전에서는 임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메타모델 생성 전후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CSV 파일을 추가하여 외부 트레이닝 데이터를 메타모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d 기능을 이용하여 CSV 파일 형태가 아니라도 직접 입력을 통해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외부 데이터 추가가 가능하며 딜리트와 클리어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삭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익스포트 기능은 메타모델 생성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사용자는 AI 디자이너 탭 2024 버전을 통해 기존 2023 버전 대비 더욱 자유롭고 편하게 외부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